의식해서 유튜브 올린다. 예. 왜 보톡스를 맞지 말라고 하냐 그러면은 여기. 그 왜? 순현이 여기 맞았잖아. 아니, 아니 그러니까는 그 왜 맞지 말라고 하냐면 그 경북대학교 그 인문학과 교수인데 올바른 길이라고 니네 유튜브 봐봐. 그게 있는데 장윤정이하고 백종원이가 돈이 없어서 이걸 안 맞겠냐는 거야. 말년 보고. 그러면서 그 교수 하는 소리가 뭐냐 그러면 이제 학교 근처에 식당이 있는데 그 이모님이래. 근데 그 사람이 아, 딱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더래 그 여자가. 그래서 이제 그랬대. 자기 속으로 혼자 아 여기서 아무리 지금은 서빙을 하고 있지만 나이 들면은 저기 말년복이 좋아서 잘 되겠다 이제 그렇게 했나봐. 그렇게 하고 자기가 한 3개월 동안 뭐 학교도 갔다고 어쩌고 하느라고 식당을 못 갔다 갔는데 그 이모님은 같은데 너무 인상이 많이 변했더래. 자기가 생각 그 사람 인물학인지 이제 그런 것부터 볼 거 아니야. 너무 이상해갖고서는 오시라고 해갖고 뭔가 했죠. 그러니까 막 물어보니까 막 웃으면서 이거 이제 한 달 됐다 그러더래. 그러니까 이제 퉁퉁 부어갖고 이제 모르는 거야 그 사람 그 교수는. 붓지 않는데 보톡스는? 아니야 뿌석뿌석 하잖아. 명수견이 봤잖아. 안 왔던 사람이 했으니까 이 사람 남자들 눈에는 더 이상한 거지. 그렇지. 그래갖고서는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이라고 신이 주신 복도 자기가 찬다는 거야. 신이 그래? 주신 복도 그러면서 그 양반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서빙만 해먹고 살 관상으로 변해버렸대. 아마. 그 관상으로 변해버렸대. 변속 관상 자체가. 그러면서 여기가 진짜 너무 이제 막 숨지듯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몰라도 보통 보면은 장인종이 내릴 때 웃을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푹 파있는 게 아니라 살짝 하나 있고 여기 옆에 또 있어. 장인종이? 네, 이렇게 살짝 있고 이렇게 여기가 있어. 웃을 때 하하 웃을 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아 얼굴도 무조건 손대는 게 아니구나. 야 백종원은 소유진하고 딱